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튀김 나왔어. 해산물로 튀기는 거죠. 와 대박이다. 아, 세월이 한 번 같아. 악랄하다 이거 메뉴. 먹어볼까요? 이게 간을 잘하더라고. 와 진짜. 새우 맛있어. 와. 해산물이 좋네. 야, 베네치안 해산물이지. 이 오징어 몸통 잘 나는 게 질기지도 않고 또 과하게 부드럽지도 않고. 맛있다. 해산물은 신선해야 돼. 딴 거 없어. 그렇잖아요. 괜찮다. 치킨은 마요네즈지. 맛있다. 달아. 근데 여기는 튀김 무릇 할 때 간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베네치아식 튀김 조리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재료를 우유에 담가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밀가루를 묻혀서 튀기더라고요. 옷이 진짜 얇네요. 아, 우리 저거 이렇게 가지 같은 것도 얇게 하시네. 튀김은 가지. 아, 얘도 맥주 도둑인데요? 아, 뭐야? 맥주 또 먹어? 뭐야? 아, 튀김 때문에 맥주를 시켰어. 어쩔 수 없지. 아, 어쩔 수 없잖아. 아, 이게 무슨 미식 여행이야. 어쩔 수 없잖아, 튀김인데. 그래, 맥주야. 이걸 딱 시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베네치아이기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지는? 아, 좋다. 화이트 와인이 맛있었어요. 두 종류 다 맛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주객이 전도돼서 안주 여행 아닌가 싶거든요. 미식에는 술과 음식과 네. 또 문화가 다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여기까지 왔으면 네. 곤돌라 한번 타야 되니까. 아. 그렇죠. 여기 와서 또 곤돌라 안 타면 아쉬워요. 그럼. 저기 앉아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늘로 들어가잖아요. 행복해요. 왜 타는지 알겠더라고. 맞아. 와, 너무 가고 진짜 너무 신났네요. 아, 남자 둘이. 아이고. 근데요. 정말 의외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우. 그래야지. 와. 야, 완전 관광객이야. 한다. 어떻게 가는 거야? 우와, 뭐야? 야, 되게 기분 좋다. 이게 확실히 물 위에서 맡는 물 냄새. 이게 있는 것 같아. 물론 저기 있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저 물가에 있을 때도 되게 분위기 있었는데 배 위에 오니까 훨씬 좋네. 여기 있는... 야... 핑팔렛? 아, 지금 박물관이 됐는데 왕궁이었다고. 야. 예? 아, Bridge of Sight. 탄식의 다리 저게. 아. 그러니까 이쪽이 재판소였고 이쪽이 감옥이었는데 네. 판결이 나면 일로 건너가면서 탄식을 했다는 거지. 아, 그래서 탄식의 다리구나. 탄식의 다리 이름을 많이 들어봤어요. 아, 근데 진짜 저런 거 하나하나 다 너무 예쁘다. 하나하나 다. 디테일들이 살아있어요. 오래된. 아, 이게 항상 비싸가지고 못 탔는데 할만하네요. 비싸요. 많이 비싸요. 근데 가능하면은 타시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배에 앉아서 골목을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럼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름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헬로. 헬로. 가끔 이렇게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네요. 근데 되게 어떻게 물비린내가 이렇게 안 나지? 그냥 시원하고. 오,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예쁘대도. 이태리 영화 속에 있는 느낌 같기도 하고. 너무 신기한 장면이야. 저런 게 좋아. 되게 공기가 다정하다, 뭔가. 왜, 정말. 그치, 그런 느낌 안 나. 너무 좋은 편이에요. 되게 그냥 자도 돼, 약간. 근데 사실은 이 수로의 골목들은 곤돌라를 타지 않고서는 못 보는 거잖아요.
야, 곤돌라 다 타보다니. 그게 제 인생 첫 곤돌라. 나도. 그거를 남자 둘이서 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보세요. 뭐야, 뭐야, 뭐야. 프로포즈 한 거야. 프로포즈 했어? 어떻게? 어머! 어. 와. 누가? 왜? 뭐야? 와, 대박이다. 와. 어떡해. 어, 너. 오. 아, 근데 진짜 프로포즈 한 사람들 많겠다, 여기서.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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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울어, 울어, 울어. 와. 어머. 우리나라에 잘 없는 광경이다, 그치? 네. 둘 다 울어. 와우. 멋지다. 아, 막 축하해주네. 아, 이거 프로포즈 하는 거 처음 봤어. 되게 응? 로맨틱하네. 대박이다. 프로포즈 하는 걸 보냐. 그러니까요. 갑자기 되게 외로워졌어, 지금. 프로포즈 이후에요? 어. 진짜 외로워질 것 같아. 제가 최대한 비켜있겠습니다. 아니, 아니.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지. 축가나 하러 다니고. 근데 진짜 형 결혼하실 때 누가 축가해줘야 돼요? 내가 해야지. 저거 잘 찍어놨잖아, 저 때. 셀프에. 시경아, 저거 잘 찍어놨다. 아, 잘 났다. 자, 이제 드디어 이탈리아의 젤라또가 나옵니다. 아, 젤라또 진짜 맛있겠다. 근데 진짜 저 해질 때 너무 예쁘지 않아요, 베네치아? 우리가 첫 커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최고였지. 첫 젤라또를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가까워요. 베니스 첫 있어요. 젤라또. 그렇죠. 여기가 맛있겠지 뭐. 헤이즐넛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주인공이래요. 아. 이 동네 와서 안 먹어보긴 좀 아쉬운, 조금 특이해야 돼요. 오케이, 주문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가지고. 오. 오. 오, 야, 이거 무조건 1등이다. 그렇지. 와우. 이게 다 휘핑크림 아니야. 그렇죠, 휘핑크림. 저 사실 저는 단 걸 잘 못 먹거든요, 술꾼이라. 근데 여긴 단 거 전문가니까. 단 거 너무 좋아해서. 아. 자, 후식 전문가가 한번. 어, 뭐 설탕 많이 안 들었어요. 괜찮아요. 예? 살짝 들었는데. 가볍다, 크림이. 뒤가. 그 메인이 되는 아이스크림이 엎드려지는 이제 휘핑크림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얘가 좀 많이 달겠죠? 이게 달다는 얘기지. 단 걸 안 좋아하는 애가 먼저 도전. 아, 근데 정말 슈퍼 달아요. 와, 끝내. 이게 달 때는 확 달아야 돼요. 이 안에 헤이즐넛 분태가 들어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많이 먹는 조합이거든요. 초콜릿하고 헤이즐넛하고 뭐 지안 두이오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동네 와서 안 먹어보기 좀 아쉬운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시는 분에 따라서 생크림이 너무 많다 싶으면 이걸 빼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크림은 빼주세요가 센짜 판나. 아, 요렇게만도 먹을 수 있는 거네. 네.
센짜판나. 아, 센짜판나 그러면은 이제 판나가 이제 판나코타의 판나고 노 크림. 아, 그럼 되는 거고. 크림 노. 나가다 영화 되더라고. 난 이거 먹을래. 노. 맛있겠다. 저거 먹어 보고 싶다. 레몬을 먼저 먹고 있습니다. 젤라또 젤라또 하는데 뭐 별거 있겠어? 저거 맛있을 것 같아, 레몬 맛 진짜. 되게 맛있다. 진짜예요? 우리나라에 없는 맛이야. 아니, 맛있더라고. 얘는 거의 샤벳이야, 샤벳. 레몬이 맛있네, 집이. 이태리는 커피하고 젤라또네. 가볍다. 맛이 무거운 맛인데 입에 들어가니까 되게... 이거예요? 티라미수? 이태리는 티라미수예요. 우리 옛날에 메가초파라고 기억나서 메가초파? 그거에 되게 고급스러운 맛? 막 쫄깃쫄깃해 아이스크림이. 치즈케이크처럼. 근데 저거 다 먹으면은 한 40kg는 뛰어야겠다. 아, 아니야. 젤라또 앞에서 칼로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의 어긋나요. 예. 아, 예의 없었다. 전 진짜 단 거 안 사 먹거든요. 근데 왜 젤라또 젤라또 하는지 알겠어요. 저는 메가특과를 추천합니다. 메가특과. 커플로 오시면은 제안도 또. 네. 혼자 오시면은 레몬 드세요. 레몬이 뭐라고? 리모네. 리모네. 단 거 안 좋아하는데 혼자 거의 다 먹었어. 레몬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야, 나쁘지 않아, 진짜로. 아니, 젤라또는 네, 이탈리아가 맞는 것 같아요. 아, 대박이다. 진짜 맛있겠다. 유럽 밤거리는 가로등만 있어도 예쁜 것 같아요. 아, 네. 건물이. 아. 여기가 살루테 성당이라고. 좋네요. 네, 너무 멋있네요, 진짜. 여기가 어떤 스팟인 거예요? 경치를 보는? 여기가 석양보기가 네. 좋은 곳 중에 한 곳이고 오늘은 좀 약간 그냥 쓸쓸하고 위치 있는 그런 분위기. 여기가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걸어 다닐 수 있어요. 20분, 15분, 10분, 20분. 여기도 괜찮고 아니면 저 백화점 있거든요, 뒤에 부스. 거기 옥상을 15분씩 예약을 할 수 있어요. 뭘 먹을 수 있진 않은데. 아, 돈 내는 건 아니고요? 응. 예약만 하면. 거기 가서서 거기서 석양을 봐도 좋은데 여기도 아주 유명한 장소라고 합니다. 아, 진짜 예쁘다. 아, 그리고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데서 와인 먹고 하는 게 재미잖아요. 근데 요즘에 취객들이 하도 많아서 좀 안 그러자 하는 조례를 내려고 하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자제를 했습니다. 네, 아쉽지만 내일도 좋은 날씨 네. 기대해보고.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 음식 와인 전문가니까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 놨겠죠? 네. 아, 왜 A예요? 좋은데. 아니, 아니. 진짜요? 배경화면 나오네요. 형이 준비한 게 있어. 기념에 남을 만한. 네. 우와, 여기 되게 예뻐. 이리 와봐. 아이고. 형은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우와, 뭐야, 둘이. 아, 저렇게 돼요. 저렇게 돼요. 자기야, 자기야, 이거 먹어봐. 지금 사랑이 지금 더 깊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의 특별한 여행을 기념하며. 그러니까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돌아갈 때까지는 계속 에스프레소를 먹어야 되니까. 커피 맛있잖아요. 커피 먹어야지. 여기 맛있대. 커피. 아침에는 커피를 꼭 먹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땡큐. 브리오쇼 또 먹은 거예요? 다 다르다니까. 진짜 좋다. 이 집 빵 진짜 맛있었어요. 우리 첫날 먹었네. 되게
빡빡했었거든요. 버터 함유량이 높아요. 훨씬 부드럽고. 어쨌건 좀 담백한 빵이었으면 이건 되게 기름진 아침 식사.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반죽에 블루베리 잼을 넣어서 구운 거예요. 그래서 안에 새콤달콤한 게 들어있어서 아침에 딸릴 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호밀 향에 버터 냄새. 야, 여기서 점심줄 넣으면 한 900칼로리 바로 먹겠는데? 페네치아를 즐겨야 되기 때문에 커피의 힘으로 파이팅! 아침에 저렇게 시작하면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브라노 섬이라고 다 내용이 아이유 정말 이쁘다. 아, 여기서 뮤직비디오 찍었구나. 아, 우리 지은이가 저기서 찍었구나. 여봐, 이 백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이렇게 구분할로 해갖고 이렇게 무슨 앤디 워홀 마냥 그런 모던 아픈 느낌으로 이렇게 사진을 만들 수 있대요. 수상 버스를 타면 이 섬에 가실 수 있어요. 버스가 저기. 아, 바포레토. 아, 여기는 배, 네. 배 버스. 네. 배 버스. 수상 택시를 타면 한 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서. 네, 택시 타면 네, 그쵸, 금방 나가죠, 천만 원. 네, 그 버스를 또 처음 타보게 되는 거야. 어제 사나도 처음 딱 찍는 순간부터 24시간. 아, 그러니까 들어가려다가 안 들어가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찍으면 쉬자. 이 바포레토를 관광 버스처럼 이용하시는 분도 있대요. 24시간짜리 사서 계속 타고 돌아다니는 거죠. 아, 아예 그냥 네, 앉아서 한 바퀴를. 네, 그렇죠, 그렇죠. 저가형 곤돌라 느낌이에요. 오, 베네치아는 버스도 재밌어. 버스야, 버스. 와. 이제 물밖에 안 보여. 이 높이에서는. 이게 앉으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경치가 좋을 것 같아요, 앉으면. 그냥 이 상태겠어, 물이야. 이렇게 머리가 위에 닿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사실 진짜 뚜껑을 열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너무 크신 겁니다. 근데 손잡이가 없어도 되니까 되게 좋다. 아, 이래서? 머리가 좀 아프지만. 또 새로운 스킬이. 섬에서 저걸 타고 한 시간 정도를 가요. 브라노 섬까지. 무라노가 있고 브라노가 있는 거예요? 무라노가 유리로 유명한 섬. 유리 공예. 네. 맞아. 조금 더 가서 브라노에서 이제 저 색색의 벽이 있는 섬이 있는 거죠. 와, 세상에 진짜 저런 데가 있더라. 저기도 그냥 사랑의 섬이에요. 너무 예쁘다. 어쩜 저렇게 색깔을 예쁘게 배치를 했을까요? 화면을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나요. 와, 예쁘다, 예쁘다. 아, 진짜 놀이공원 같다니까. 그래. 되게 잘 만든 놀이공원이야. 와, 여기 되게 예쁘다. 와, 이렇게 쭉 보이는구나. 여기가 물안개가 되게 많이 끼는 지역이라 네. 일부러 색을 좀 세게 칠했다는 얘기도 있대요. 지나가다가 아, 안 보일 수도 있고. 예, 예, 예. 색감이 있어야지, 띄니까. 근데 사실 살짝만 잘못 칠하면 네. 폭망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거 진짜. 되게 유치해질 수 있는 건데. 은근히 전문가 아니면 못하는 연출이잖아요. 근데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을 것 같아요. 데이트를 하자고. 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 확실히 유럽은 남자 둘이 다니면 많이 오해합니다. 아니, 많이가 아니라 완벽하게 오해해요. 완벽하게 오해하긴 하네요. 네. 오해 당했어요, 한번. 우리 마지막 편에. 9가지 벽색 사진을 찍어서 그걸 싹 합치면 되게 기억에 남을 예쁜 사진이기 때문에. 아, 9장을 찍어서 3, 3배열한다고요? 근데 9가지 표정을 찍어야 돼. 아, 나는 표정도요?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같은 표정으로 찍어서 백만 달라지는 걸 할 거고 너는 네. 9가지 다양한 표정을 찍는 거야. 왜 제가 9가지 다양한 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이니까. 아, 네.
자, 이 골목 안에 되게 좋은 벽 색깔들이 많으니까 예. 하나씩 골라 보세요. 성시윤 씨 그 아홉 색깔 그거 하는 거예요? 정말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알죠, 알죠. 저도 했습니다. I don't love you.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And I can't see. 있다. 벌써 아홉 가지 색이 다 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까 그냥? 아, 좀 아쉽다. 아니에요? 여기는 이런 데가 아 위가 이렇게 없으면 색깔이 안 예쁘게 나와요. 아~ 거기여야 돼. 오, 완전 예리하신데? 성시윤 씨가 하면 또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찾아다니는 거야, 제일 예쁜 곳을. 이거야, 여기 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근데 저 노란색이 저격이 없었어. 오, 표정 좀 어떻게 해봐, 표정 좀. 최악의 작가와 최악의 모델이 만났어. 빨리, 빨리. 아, 앨범 재킷 그 느낌 나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찍으셨는데요? 열정 최고. 너, 네. 거기 누워봐. 백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이게 나오잖아. 봐봐요, 봐. 아,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인정하는데 왜 하필 눕는 게 나였어야 될까? 나였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옆에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내 발이 나온다. 됐어? 어플리케이션 받으면 이렇게 구분화를 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아, 네. 궁금하다. 형은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앨범 잡히시네. 저 다음 앨범으로 써요. 네. 다음 앨범으로. 네. 여러분도 꼭 여기 놀러 오시면 이 섬에서 연인과 함께 이런 걸 하시기 바랍니다. 술도 안 먹었는데 취한 것 같아, 이렇게. 야. 야, 이걸 하면 사랑이 빠지는 거야. 아! 아,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는데요. 저기는 달라요? 버들버들버들하면서 너무 맛있었어. 고소하면서 매운맛이 적절하게 깜짝 놀랍니다. 아, 어렵죠. 되게 어렵죠. 살라미 피칸트가 뭐야? 이게 약간 초리조 같은 겁니다. 살라미는 후추만 들어가는데 피칸트는 이제 파프리카 파우더랑 고추가 좀 들어가서 매운 살라미가 살라미 피칸트. 해요. 자, 그럼 난 디아볼라 시킬 거야. 디아볼라에다가 네. 추가로 인살라타 루꼴라 에그라나. 본토로니는 사이드란 뜻이에요. 네. 사이드로 루꼴라 해서 피자에 이만큼 얹어서. 아, 그거 맛있겠네요. 아, 저거 정말 베스트 초이스였죠. 최고였던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맛있니, 저거 진짜? 아, 맛있어. 피자는, 피자는 정말 항상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 1인 피자기엔 큰데요? 아, 근데 모두가 그렇게 먹어요. 모두 이렇게 먹는데요. 네. 이렇게 바로... 귀여운 잔이 있네. 진짜 오늘 안 좋아. 와, 시원하겠다. 어, 피어났다, 피어났다, 피어났다. 아, 너무 배고프다. 야, 최고. 여러분, 정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 아, 이거 뭐 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 이게 네 가지 맛 피자고요? 네, 네, 네. 피자를 안 잘라줍니다.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관광객 모두 좀 갈게요. 자, 나 사진 찍어야지. 자기야, 나 찍어줄게. She's 하나, 둘, 셋, 사랑해. 해봐.
사랑해 해봐. 사랑해요. 했어 했어. 너무 맛있겠다. 자. 이렇게 얹었어? 아, 아니다. 저거다. 진짜 대단한 저걸 아낌없이 얹으셔야 돼요. 지중해 참맛은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뿌려 먹어야 돼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냥 뿌려요? 뚝뚝 떨어지게 뿌려도 안 심해. 이야, 대박이다. 야, 맛있어. 이탈리안 스타일의 피자를 드신다 하면은 올리브오일을 제대로 뿌려서 먹어야지 이게 진짜 이탈리안. 제대로 뿌리면서 이걸 꼭 토핑을 시키세요, 루꼴라를. 아, 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나. 아, 진짜 저걸 꼭 한번 해보세요, 저희 가시면. 정말 소원입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나 친구요. 야, 큰일 났어. 야, 몰라. 빵이 너무 맛있어서 반죽이. 반죽 괜찮다, 진짜. 야. 피자의 어원이 피타 같은 이제 플랫브레드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피자의 메인은 고명이 아니고 빵이라는 거거든요. 아. 빵들 보면은 정말 맛있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게 밀가루도 맛있지만 저 도우 자체를 반죽할 때 올리브유로 반죽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워지면서 이렇게. 네, 구워지면서. 이원희 셰프는 이렇게 먹었을 거야 아마. 이원희 형님. 크로스. 유부남이 날 수 없고 그냥 행복해 지금. 와. 아니 말 한마디 안 해도 계속 먹기만 해. 와. 신해하지. 와. 자, 저희는 이제 데이트가 끝났기 때문에 원래 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오나요? 정말 미식이었나 봐요. 유리공예 따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었나 봐요. 아, 유리는 못 먹잖아요. 여러분, 관광이랑 쇼핑은 알아서 이렇게 껴넣어서 하시고요. 네, 알아서 하시고. 저희는 이것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미식 가이드. 네. 자, 저희는 이제 다시 우리 리알토 다리 근처로 왔는데. 네. 보이시죠, 저기 있지? 리알토 다리. 사람 엄청 많아요. 저희는 이제 파스타 먹네, 파스타. 파스타에 해산물 전문. 프루티디 마레. 프루티. 아, 프루티가 뭐야? 과일이요. 얘들은 저기 과일이라 그래? 그러니까 바다의 과일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 근처에 있다고? 근데 골목으로 살짝만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레스토랑이 나와요. 리알토에 있는 데서 내려달랍니다니까. 그렇죠. 와, 이 이름 뭐지? 뭔가 해산물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 아니니?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 뭐지? 와, 완전 작은 광장에 이런 게 너무 있구나. 여기 왠지 맛있는 느낌이야. 이거 아니야? 사진을 보여줬던데. 맞습니다. 와, 대박. 나 여기 온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느낌이 있네, 느낌이. 와. 이 집에서 준우가 밥을 먹고 그 주방장한테 존경한다고 너무 잘 먹었다 그랬어. 아니 그 셰프님이 정말 할아버지 나이가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해주시는 요리를 먹는다는 게 너무 감격적이고 뜻깊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거 아구 아니냐? 맞습니다. 아기 꼬리. 아기도 있네. 네. 그 다음에 이게 약간 킹크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있고 맛있을 것 같아요. 가시죠. 와, 대박. 가시죠. 저 탱글거린 거 봐, 탱글거리는 거. 아구 먹은 거야, 아구? 아, 나 못 먹었지. 아, 이 집은 정말 맛있었어요.
자, 잠깐 여기는 해산물 전문 식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때그때 이제 들어오는 신선한 해산물들을 진열을 해서 손님들이 이제 주문하면은 갖다 주는. 어제 새로 생겨들었거든요. 메뉴판에 한국어도 있어요. 형님 보세요. 어? 한국 메뉴가 있어. 왜? 그리고 번역을 잘했어. 좀 골라주세요. 전문가, 네. 전문가님. 아, 여기 생선 시켜야죠. 생선이 그릴이 있고 소스가 있네요. 뭐 좋아하세요? 나 들어올 때 아귀 있었잖아. 아귀. 아귀 꼬리 맛있어요. 어. 네. 아귀랑. 그리고요, 이 동네에서 간 요리 먹는 거 아세요? 나간 좋아해. 네치아식 간 요리가 있어요. 나 간이 별로 안 좋아. 너무 좋다. 네. 굉장히 한의학적인 접근이죠. 그러면 그 간 요리 하나. 간 요리 나온다. 와, 그게 간이구나. 아기, 아기. 이게 제대로네. 자, 우리의 특별한 여행을 기념하며. 왠지 만졌다는. 단맛은 거의 없어. 너가 좋아할 것 같아. 친구가 좋아한다. 조금 더 차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낫지 않아? 네. 어떻게 해, 나 걱정돼 죽겠어. 뭐가 걱정되시나요? 뭐가 걱정되시나요? 사랑에 빠질까 봐 지금. 근데 요즘 성시규 씨 많이 외로운가 봐요. 아, 근데 진짜 약간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긴 좀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아. 우와. 어머, 모자 인형처럼 해줬어. 아, 여러분, 모짜렐라 치즈가 네.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모짜렐라 맛있어요. 이탈리아에서 먹는 모짜렐라니까 조금 더 신선하고 정말 맛있어요. 진짜 그게 유명하게 세고 치즈가 제 기준에는요 이렇게 부드러운 질감이 항상 아쉬웠어요. 진짜 맛있는 모짜렐라네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아마 맛있다. 토마토가 맛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리브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네 치즈하고 토마토 조금 씹었잖아요. 근데 소금 뿌리는 것보다는 올리브 곁들여서 먹으면 향이 딱 맞네요. 어떡해요? 아, 이거 맛있네. 아, 이거 맛있겠다. 아, 근데 루꼴라도 맛있지 않아요? 향이 더 강하죠? 루꼴라가 약간 와사비 같은 먹어봐. 쏘는 맛이 있어. 공기가 맑아서 일조량이 워낙 좋으니까 이 채소들이나 토마토 이런 것들의 맛이 달라요. 아, 면 곱빼기로 해달라니 까먹었다. 와, 저거는 정말 이게 뭐야? 봉골레, 봉골레인데 아, 맛있겠다. 우리가 아는 봉골레인데 정말 잘 만든 봉골레였어. 너무 맛있겠다. 아, 면발이 면은 겉면이었는데요. 그 면수를 제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면수랑 올리브오일이랑 조개 육수랑 너무 잘 버무려져서 최고였어요. 제발. 오케이. 와. 이거는 위로 씻기 전에 국수가 혀에 닿는데 아, 이건 맛있는 거다. 맛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알덴테네요, 이 집이. 이거는 겉면이기 때문에 안에 힘이 살아있어. 안에 힘이 마지막에 깍깍 살아있어, 깍깍. 씻는 맛이 있네요. 와. 고기도 좋아요. 네? 난 저거 먹으면 다섯 그릇도 먹을 수 있거든. 먹을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왜 이탈리아 거를 이렇게 좋아하고 있지? 아, 이희재 씨 약간 좀 긴장한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아니라 아, 음식은 확실히 이탈리아가. 확실히 이탈리아가. 야, 근데 한국 사람한테 좀 짜겠다, 이거. 이원을 한 움큼 딱 먹는 기분인데 네. 몸에 좋은. 몸에 나쁘지 않아. 되게 짠데? 되게 기분 좋은. 감칠맛의 끝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떡하지? 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와, 진짜 맛있다. 아, 근데 다이어트 잘하고 있었는데. 전 다이어트 안 하고 있었는데 해야 되겠네요, 지금. 빵으로 마지막 국물 저거.
아, 우리 홍석 침 흘리나요? 아, 홍석 침 흘리나요? 죽겠어요, 죽겠어요. This is liver. 우와! 여러분, 저걸 드셔야 돼요. 이 간의 맛을 화면으로 전달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 저 단면 봐요. 그렇죠. 우와! 뭐지? 냄새 좋다. 맛있을 것 같아, 심지어. 아니, 맛있다고? 말랑말랑, 와. 녹는다. 단열이? 제가 봤을 때는 센 불에 볶아냅니다. 양파를 오래 볶아요. 양파 단맛이 맛을 최대한 뽑아내는 거예요. 녹여야 되는 베이컨은. 양파 단맛. 양파 단맛이 나니까 완전 푸아그라 잼 얹은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난 제일 맛있었어. 그 크림이 살짝 들어가니까 너무 감칠맛이 뛰어나고 되게 부드럽나 보다. 나 안 먹어봤어, 저런 거. 와. 헐. 이탈리아의 3대 와인 산지가 있거든요. 피에몬테, 토스카나, 그리고 베네토. 베네토에서 가장 유명한 레드 와인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서 이 동네 오시면 이거 드시는 것도 30유로 정도면 어쨌건 얘랑 꼭 같이 드셔야 돼요. 이게... 얘를 입에 씹다가 얘가 없어질 때쯤 얘를 넣어서 입에서 확 헹구면 코로 와. 예스 플리즈. 이거 해체쇼라고 하죠. 해체쇼. 해체해줘. 아, 저 뼈 쭉쭉 빨고 싶은데 가져가지 않겠지? 살을 씹으면 단 생선 맛이 혀에 되게 잘 붙는다. 근데 저거 생물이잖아. 생물 아기는 정말. 아, 이거 강력하다. 이런 게 진짜 버터향이 나는. 저기 수산시장에서 한번 오면은 여러 가지 생선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고르시면 돼. 가재미도 있고, 광어도 있고, 농어도 있고. 아기. 아기 어딨어?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베니스에 오시면 여기를 첫째 날 오신 다음에 둘째 날에 여기 다시 오세요. 아, 너무 맛있어. 나 저기 가야 돼. 저희 언제? 아, 거의 만점이네. 이 식당에 오고 싶어요, 다시. 여기가 바로 볼로냐. 진짜 골목이네. 완전 행복하네. 오늘은 그냥 끝까지 먹어야겠다, 그래서. 자, 볼로냐는 과연 덜 먹느냐? 아닙니다. 와, 짱이다. 먹어볼까요, 뜨거울 때? 잘 먹겠습니다. 예술이야. I love it. 먹고, 즐기고, 사랑하라. 이것이 이탈리아다. 자, 코너스의 코너죠. 자.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금. 자, 수기의 선택, 수기의 선택. 선택이 지금 1, 2, 3위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막판에 지금 완전 무너져서 2위에다가 이만큼 올렸거든요, 지금. 이건 뭐라고, 약간 천상계라고 할까요, 이게? 아기랑 간요리는 내가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죽기 전에 한 번은 먹어봐야 되겠다. 저희는 네. 아귀 요리로. 네. 아귀, 네. 그치, 아귀 요리. 우리 러블리즈는? 저희도 아기. 아. 이렇게 구울 때, 예. 이렇게 딱 터지면서 이렇게 탱글 이렇게 붙는 게. 오, 저렇게, 저렇게. 뒤집어서. 완벽한 표현이다. 저거예요. 자, 두 팀 모두 아기를 1등으로 했습니다. 저도 포함이고. 진짜 어떻게 마음속에 1위는 뭐예요? 저도. 저도. 자, 오늘 미식 특집인 만큼 사실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지금 알차게 여행을 해 오셨는데 오늘은 좀 전체 경비 말고 식비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서가 지금 들어왔나요? 우리 홍석 씨? 네. 저한테 계산서가 있습니다. 네, 진짜? 자,
비싸죠? 비쌀 거야. 아 근데 여기가 지금 너무 고급 요리들이야. 그래, 너무 비싸게 먹었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2박 3일 동안 총 6끼 먹은 가격은? 1인당. 네, 1인당, 1인당. 1인당. 2... 200이야? 2... 200이야? 10만... 10만? 4천원입니다. 10만 4천원! 여러분, 이게 이렇게 와인까지 먹었는데 이게 왠지 아십니까? 왜, 왜 이러지? 와인이 싸서 그래요. 아, 만약에 한국에서 했으면 완전 200, 200만 원 200만 찍었죠, 200만 200만 되죠. 근데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그러니까 취하도록 드시라는 게 아니라 와인을 빼시면 안 돼요. 이게 간 요리랑 레드와인 한 모금이 같은 세트라서 간만 먹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배트트리 MC들이 직접 떠난 미식 여행. 네, 저희는요. 이 평가지와 식당 위치 그리고 정보가 나중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먹을 텐데 투어의 이탈리아 베네치아 여행기를 만나봤고요. 다음 주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미식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카타르나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정한 미식가들은 스페인을 1등으로 하더라고요. 재료가 좋으니까 되게 향이 독특해요. 너무 소프트하고 탱탱해서 너무 고소해. 이제 유럽의 키친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대의 식료품 시장이래요, 여기가. 와, 대박. 진짜 맛있어. 플라멩고를 안 볼 수가 없어. 아~ 바르셀로나가 미식가들의 성지. 바르셀로나, 아디오스! 아디오스.